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에두더지입니다. 자, 오늘도 레이싱, 이번에도 레이싱으로 들어왔는데요. 네, 저번에는 벤츠로 했잖아요. 이번엔 다른 차로 해볼게요. 다른 차로 하면 뭐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.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자, 초급 난이도로 왔습니다.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. 네, 시작했습니다. 굉장히 조용한데요? 저번 영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, 지금. 분위기가 조용해요. 오, 그렇지만 위험해요. 이러기야 진짜. 진짜 저번에도 같은 실수 또 했네. 아니 뭔 성격이 안 좋은 차들이 그렇게 많나? 뭐 성격이 안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. 이거. 차마다 이거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. 차마다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도 순식간에 따라잡고 있네요, 지금. 다들 느려요, 지금. 이 차들 다 느려요. 추월해. 오케이. 순식간에 15등으로 올라왔죠? 순식간에 15등으로 올라왔습니다. 어디? 오케이. 현재 14등. 오. 와, 진짜. 오호. 괜찮아요? 빙글빙글 안 돌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진짜. 그놈의 패널. 아유, 왜 나만 튕겨나가야 돼? 다른 차들도 튕겨나가야지. 진짜. 나도 다른 차들 좀 날려볼까요? 자. 연기 좀 쌓이는데. 뺑! 안 맞았어. 네, 똑같은 실수 안 한다. 버텼다. 계속 버틸 거야. 버틸 거야, 진짜. 와, 내 실력 꽝이다, 이거. 꽝이야. 지금의 추월해. 진짜 굉장히. 아슬아슬하게 추월했습니다. 네, 1등은 무리죠? 네. 진짜. 이번 경주 굉장히 막. 아니. 이번 경기가 굉장히 평화롭다라고 말하려 했더니 아니었어요. 한 두 번 정도 돌았잖아요. 두 번 정도 돌았으니까 하나도 안 평화로운 경기였어요. 네. 11위. 또 이럴 거야. 게임 만든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. 이거 차 돌려지는 게 너무 억울한데요? 차가 돌려지는 게 너무 억울한데요? 차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요. 와, 진짜.
진짜 내 감을 또 놓쳐서. 그 대신 꼴찌에서 11번째. 꼴찌에서 11번째. 네,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. 9등. 저번에는 13위 했잖아요. 13등. 이번에는. 이번에는. 자, 중급 난이도로 돌아왔습니다. 과연 초급 난이도와 결과가 다를까요? 아니면 그대로일까요? 네. 네. 방금 전판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? 네. 전판보다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? 그래도 오늘 그렇게 막 난리 나는 편이 아니에요. 난리 나는 편은 아니에요. 제가 벤츠를, 이거 벤츠인가 벤츠인가. 그 차로 했을 때보다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, 확실히. 어우, 야. 분위기가 뭐가 다른 거지, 벤츠. 7위. 추월해야 되는데. 어디? 버텨냈다. 버텨냈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버텨냈어. 오! 와, 가쁜디. 에이, 좀 치고 나가야지. 와, 1등은 어딨지? 제가 다섯 번째 있다면. 1등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나 버텨야 돼. 버텨냈다. 버텨냈어. 실화냐? 이때를 노리냐? 이때를 노려? 지금이다. 뭔 차의 간격이 안 좁아져? 와. 빠르게 가야 되겠는데? 이거 빠르게 가야 되는데? 이렇게 한 네 바퀴 남았는데. 지금이야. 아! 왜 이렇게 간격이 안 좁아져? 간격이 좁아져야 돼. 와, 헤, 아!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? 예의 없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날 치고 지나간다. 아. 두 바퀴 넘게 남았어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되는데. 아, 그럼 상급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울까? 상급 난이도. 상급 난이도 1등 될 확률은 없는데, 얼마나 어려울까? 아, 이거 마지막 레프에요? 마지막 레프? 아, 3위 안에라도 들자, 제발. 아. 아, 4위. 뭐, 초급 난이도보다 낫네. 차가 너무 느린데, 이거? 차 속도가 너무 느린데? 아, 상급 난이도를 제대로 간다. 갑시다. 네, 마지막 상급 난이도로 돌아왔습니다. 이 조용한 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갑시다. 좀 무례하게 하지 마라. 아, 차가 안 빨라져요.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어요. 좀 더 빠른 차를 골랐어야 되는데.
저번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번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거 너무 조용한 분위기 아니겠고. 빨리 가야 되는데. 빨리 이거 초월해야 되는데. 이거 왜 이렇게 차 간격이 안 줄어드냐고. 진짜. 뭐 이렇게 무례한 차들이 또 따로 있냐. 이럴 거. 왜 이렇게 예의 없는 차들이 많아?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갈 거야? 기아 다 올린다, 진짜. 진짜 폭발하게 만들래? 폭발하게 만들래? 진짜 이거. 속력이 안 높아져. 계속 막 추월당하고 있어. 추월해야 되는데 왜 추월당하고 있어? 역시 상급 난이도야? 이거 도대체. 진짜. 이제 한 바퀴 차이 나네, 이제. 다른 차들과 한 바퀴 차이 나네, 이게 진짜. 뭔 예의 없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. 나도 예의 없게 나가야 되겠다, 이게. 이제 가까워지기만 해. 난 너네 다 치고 나간다, 내가. 너네 다 치고 나가겠다. 친 건가 안 친 건가? 이 차 진짜 느리네. 빨리 가야 되는데. 이러다 페달 망가지겠다. 이 페달 진짜 꽉 밟고 있어. 이렇게 페달 꽉 밟고 있어도 이렇게 속도가 안 날라지. 그래, 나 치고 가. 어차피 나 꼴등이라고. 빨리 나 치고 가라고. 빨리 여파 쳐. 그래, 어떠냐. 그래, 나 치고 나가라고, 빨리. 뭔, 진짜, 왜 이렇게 안 움직여, 이게. 진짜. 그래, 날 추월해라, 빨리. 내 뒤에 있는 차 빨리 추월해라, 빨리. 어차피 현재 몇 바퀴 차이 나는데. 다음엔 이 차로 안 할게요. 진짜 이 차 쓰레기네. 아직 다섯 바퀴 넘게 남았는데. 틀렸어요, 저는. 틀렸어요. 20등으로 끝날 거예요. 이렇게 열받을 줄이야. 할 수 있어야 되는데. 어쨌든 1등과는 이제 4만 9천, 거의 5만이나 차이 나서. 그러면 한 3바퀴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, 이거. 그러면 대체 이 차 얼마나 안 좋은 거길래. 대체 이 차 얼마나 안 좋은 거길래. 이거 마지막 바퀴래요? 네. 제가. 아직 13번째인데요? 아직도 마지막이라고? 이게 벌써 마지막이라고? 이거.
간격 차이가 엄청나가지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네. 아. 예. 네. 자, 여러분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제 레이싱 실력이 완전 꽝이네요, 꽝. 아, 꽝이네요. 제가 차를 잘못 골라서 그런지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